우리는 서울시청에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꼬리잡기 이벤트에 참가했다. 꼬리잡기는 자신을 쫓는 사냥꾼을 피해 타겟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며, 타겟을 잡기 전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면 이벤트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렇게 이벤트를 참여하게 된 나의 타겟은 내 친구 김기신이었으며, 장난을 칠 생각에 신난 와중 우리는 이 이벤트의 진실을 알게 된다. 사냥꾼에게 손으로 잡히면 몸이 폭발해서 진짜 죽는다라는 진실을. 근처에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따라오는 놈 봤어? 그놈이 우리 사냥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쳐다만 보고 폰을 보더니 다른 데로 가더라고. 근데 누가 우리 쫓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미치겠네. 일단 대책을 마련해보자. 우리 사냥꾼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폰에는 우리가 잡아야 할 타겟에 대한 정보만 남아있고, 우리 쫓는 사냥꾼이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그럼 타겟을 잡을 때까지 무한정 도망만 쳐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닿았다고 터질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시청에서 기절했다가 눈 떴을 때 여기였잖아. 그러면 그때 몸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 아닐까? 아니 무슨 짓을 해야 사람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건데, 시청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 아니야?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나는 시청이 아니라 불법단체에서 4층에서 우리를 끌고 온 거였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런 이상한 이벤트를 열었던가. 분명히 진짜 서울시장이었단 말이야. 내가 투표해서 알아. 그 사람 진짜 서울시장이었다고. 아 진짜 모르겠다. 여튼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냥꾼이 우리를 잡기 전에 타겟을 잡아야 해. 아까 그 여자도 타겟을 잡으니 군인들 데려갔잖아. 우리 리곳으로 데려다 놓은 놈들한테 끌려가도 안전한 게 맞을까? 글쎄, 그래도 여기 있다가 터져서 죽는 것보단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일단 사람이 많은 데로 이동하자. 사람이 많은 데로 이동하자니? 거기에 우리를 노리는 사냥꾼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잡히기 전에 빨리 타겟을 잡아야지. 여기 있다가 사냥꾼한테 먼저 걸리면 바로 죽는 거야. 야, 여기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조용히 해봐. 근처에 누구 있어? 어? 일단 이쪽으로 뛰어! 내 얼굴 확인했어? 일단 쫓아! 야, 같이 좀 가. 야! 박스리 괜찮아? 아, 갑자기 뭐에 걸려서. 괜찮냐? 일단 내 손 잡아. 아, 고마. 왜 갑자기? 아, 아니야. 혼자 일어날 수 있어. 네 손 까져가지고 지금 피나는데? 손 줘봐. 지혈이라도 하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이동하자. 이제 그놈들 안 따라오지? 이제야 따돌린 것 같네. 야 박스리, 너 폰 좀 줘봐. 폰은 왜? 지금 전화도 안 터지는데 폰 갖고 뭐하게.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닐 건 아니잖아. 누가 타겟인지 서로 공유를 해야 어떻게든 대안이 나오든 하지. 어차피 내 타겟은 내가 잡는 거지 네가 잡는 거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래도 같이 다닐 거면 확인하는 게. 오지 말라고 말하잖아! 기신아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어? 설마 네 타겟이 나야? 그래서 아까부터 나랑 계속 거리 두고 있었던 거고? 실수로 나랑 닿으면 내가 죽을까봐? 그래, 네 사냥꾼이 나다! 내 손이랑 너랑 닿으면 네가 죽어버리는데 왜 자꾸 눈치 없게 내 쪽으로 오는 거냐고! 근데 왜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어? 나 죽이면 너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나 하나 살자고 너 죽이고 나가라고? 그게 말 같은 소리야? 그럼 어떡해! 네가 여기서 나가려면 날 죽여야 되는 거잖아! 정신 차려 김기신! 처음에 설명 못 들었어? 네가 타겟을 잡아서 여기서 탈출하면 내 타겟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직 끝이 아니야. 둘 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야 너도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타겟을 못 찾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정신 차려 김기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걸로. 야! 뭐야 박스리? 뭐에 맞은 거야? 야, 맞출 거면 제대로 맞춰야지. 몸이 아니라 다리에 맞았잖아. 아니 애초에 내가 활을 쏴봤어야 맞추던 말든 하지. 박스리! 어이 회색머리, 네 이름이 박스리 맞지? 아우 진짜 찾는데 더럽게 오래 걸렸네. 설마 네가 내 사냥꾼이야? 그래, 누가 만든 건진 몰라도 아주 좋은 무기가 있더라고. 도망칠 생각 말고 포기해. 어차피 발도 다쳐서 도망도 못 가잖아. 야 박스리, 뛸 수 있겠어? 뛸 수야 있는데 제대로 속도가 나올지는. 내가 가서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먼저 도망쳐. 어차피 난 쟤 만져도 안 죽으니까.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저기 무기가 있잖아. 무슨 작전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 너희 어차피 못 도망가는 거 알잖아. 셋 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짝! 어딜 도망가려고! 안 돼! 김기신! 에라이씨, 마지막 화살이었는데. 야, 가서 쟤 잡아! 김기신, 정신 차려! 스리라, 빨리 날 만져. 시간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 네가 죽잖아! 나 대신 잘 살아라. 미안하다, 스리라. 김기신! 김기신! 뭐야, 제가 왜 터져? 박스리 씨는 타겟 사냥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생존한 박스리 씨는 꼬리 사냥 이벤트에서 퇴장합니다. 잠깐! 걔는 내 타겟이야! 어디 데려가려고! 싫어! 귀신!
고생하셨습니다. 생존자 박스릴님. 대체 왜? 왜 이딴 짓을 한 거예요? 박스릴 씨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서 수많은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고령화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고령화면 젊은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노인층의 인구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인다.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오히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놈들은 말이야. MZ니 뭐니 하면서 애는 낳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나라꾼이 말이 아니지. 서울시장? 어차피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놈들이 돌멩이 마냥 굴러다니는데 한번 세대갈이를 싹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를 죽인 거야? 너희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죽인 거냐고! 젊은이들만 죽이면 자네 말대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아까 최비서가 설명해 줬을 텐데 노인층의 인구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게 고령화 해결의 방법이라고. 아니 아까부터 무슨 개소리야. 너네가 하는 말이랑 행동이 다르잖아. 고령화 해결하는 거랑 사람 죽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대체 꼬리잡기 있단 건 왜 한 거냐고! 그거야 우리가 사용할 아주 우수한 신체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지. 뭐라고? 최비서, 작동 준비 완료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젊은 몸으로 살 수 있겠구만. 시작하자고. 그럼 시스템 전송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그럼 우린 언제 가면 되나? 질병도 없고 문제 없는 몸으로 준비가 된 거겠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샘플 자료 보내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신체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장이야. 난 근육질 좀 있는 몸으로 부탁하네. 그럼 우리도 시청으로 슬슬 출발해봅시다, 의원님들.